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거북인가? 거북이? 거북이가 더워서 그냥 이거 하고 있나? 이게 뭘까요? 네, 판초입니다. 판초 위를 덮어놨어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판초 위를 뭐시러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판초 위가 자외선 차단시키거든요. 자외선 차단시키고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는 작용을 빛 반사작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온 빛을 반사하면은 네, 차 안의 온도 높아지는 걸 막아주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차에다가 차 만지면 데일 정도잖아요. 온도는 35, 6도 그렇더라도 차 만지면 한 50도 넘을걸요, 아마? 화상 입을걸요? 계란 후라이도 될 텐데요? 계란 갖다 톡 들어놓으면 후라이 될 텐데요? 50도도 넘을 거예요. 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판초유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차에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문철 판초, 매직 판초예요. 방광 판초. 어떨 것 같아요? 안 녹는다. 예. 안 붙는다. 예. 저거 실험하면서 저게 혹시나 녹아붙으면은 자동차 도색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랑 아주 친한 아우님께서는 형님, 제가 뭐 하나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달라붙으면 큰일 나는데 녹으면은 아, 차 도색은 내 책임 못 져. 대신에 판초유는 내가 10장 더 보내드릴게. 어제, 아, 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은 저걸 안 하고서 차 문을 열고 하면 핸들이 뜨거워서 손을 못 잡을 정도인데, 네, 그늘 밑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효과가 있답니다. 차양 효과가 있답니다. 차양 효과가. 차양이 뭐예요? 파라솔이죠. 파라솔. 차. 막는다. 양, 햇빛을. 네. 그래서 이 햇빛이 내리쬐는 거, 이거를 시사시라 그러나요? 시자시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일본의 정성희 교수님, 시사시라고 읽어야냐면 그 여는 법칙 시자시라고 읽어요. 사스가 찌르다거든요. 네. 찌르다. 희. 태양이. 시자시에 시사시에요. 시자시가 맞죠? 예. 여는 법칙에서 시자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희자씨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걸 다 막아주는 거, 그게 양산이죠. 이게 햇빛을 막아주는 효과. 어제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후부터 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해보겠대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했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녁 때 형님, 저녁 때 결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 뒤쪽. 뒤쪽 유리창에는 망토를 덮어보겠다고 합니다. 뒤쪽은 망토 덮으면 되겠죠. 예. 망토 덮으면은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한테 와 이거 네. 이 효과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저한테요.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나가봤답니다. 나가보고서 아까 3시 좀 지나서요. 현재까지 판초위 무사합니다. 실내 온도는 워낙 폭염이라, 예, 핸들조차 잡을 수 없었던, 네. 핸들조차 잡을 수 없었대요. 네. 그런데 요거를, 오늘까지 지금 현재 판초위 무사하고요. 내일까지 더 방치해두겠대요. 내일까지 차를 세워, 저 내일 차안 쓰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아 내일까지 저기다 계속 덮어놓고 해를 쫙 맞게 햇빛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남은 판초위 새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오랫동안 방치돼도 아이 질감의 변화가 있는지 이야 멋지네. 그렇네요. 내구성을 햇빛에 얼마나 견디는지 아, 제가 S, M, L 세 장씩 더 보내라고
김준영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더 보내드려야 되겠네. 야, 앞유리창 덮개로서만 유행한 게 아니라, 아,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딱 하면은 1km에서 보이잖아요? 100인치 TV보다 더 크니까요. 그래서 밤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아주 왔다죠? 왔다, 왔다. 아, 그리고 또 사용 빈도가, 아, 저거를 그 안전 조치용, 그거 말고 또 비 올 때 쓰는 거, 그거 말고. 그거 말고도 평소에도 쓸 게, 여름에는 저렇게. 근데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죠? 저 비싸거든요, 저게. 이제 또 겨울에 전면 유리에 성해 방지용, 앞에 성해 방지용 누르도, 그리고 눈 올 때도, 아, 눈도 덮어놓으면 되겠군요. 자석이 있어서 바람이 날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네, 망 또는 뒷면 유리에, 뒷면 유리도 충분하죠. 뒷면 유리 다 덮을 수 있죠. 근데 망 또는 그 좌석이 4개, 요 판초 위는 6개 있으니까 충분하죠. 이렇게. 예. 저는 처음에 거북이가 더워서 몸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결과 알려주세요. 판초 위가 이 햇빛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똑같아, 황금 박쥐 같아. No. 아니, 실버 박쥐. 야, 저기는 진짜 완전 전광판이네. 그것도 눈부시진 않잖아. 이게 햇빛은 눈부시지만 달빛은 눈을 안 부시거든. 그거야. 얘는 반사광이야. 이 라이트. 어. 얘를 보면 눈부셔. 어. 근데 쟤를 보면 안 부셔. 아, 맞네. 제가 비춰주니까. 어. 아, 그렇네. 쟤는 다 요거는 눈이 이렇게 쏘아주고 저거는 반사광. 오케이. 네. 저 판초이. 네. 우위로 쓸 때뿐만 아니라 쫙 펼쳐서 차에다 붙이면은 2차 사고 예방에 최고입니다. 어? 저 뭐예요? 어, 저 차 좀 이상해 생겼네? 뒷유리창이? 뒷유리창이, 아, 유리창이 깨진 것 같네요. 뒷유리창이 깨져서 여기다 비닐을 테이프로 덮어놨네요. 저 단속할 수 있을까요? 창문 계속 열고 다닌다고 해서 단속 못하듯이 저 유리창 깨진 걸 저 비닐로 했다고 해서 저 단속할 수 있을까요? 저걸 단속하면 무게차 뚝 이게 뚜껑 없이 다니는 거요. 그것도 어떤 건 그 소프트 탑 예, 덮었다 열었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거 안전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가끔 차가 톡 하면은 예 뭐가 밖으로 튕겨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전벨트 안 하고 있다가 저 차가 어떤 걸 붙였으면 저 뒤에 앉은 사람 뒤로 튕겨 나올 수도 있겠는데 차가 전복되거나 그럴 때요. 예, 좀 위험해 보이네요.